자, 코바늘 머플러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사용할 실은 라나스 스탑 오팔로? 오파로? 라는 실이에요. 저는 코바늘 6호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일단, 처음에 시작하는 법 다들 아시죠? 매듭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실을 잡고, 실을 잡는 법부터 살짝 새끼손가락에 걸고, 둘째손가락에 걸고, 이렇게 잡아주세요. 바늘을 여기다가 대고 한번 꼬아서 이렇게 눌러서 꼬아서 한 바퀴를 빙그르르 돌려주시면 이렇게 고리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하나, 뿅, 사슬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슬뜨기 한 데다가 살짝 실을 늘려주세요. 살짝 실을 늘려주시고요. 이 매듭 살짝 실을 늘린 거에서 잡아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한번 또 감아서 빼주세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또 이거를 또 잡아서 여기서도 사슬뜨기 떠주시고요. 짧은뜨기를 뜰 건데 이 아래 큰 부분 있죠? 이큰원 안으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짧은뜨기 다시 한번 더 합니다. 쭉 늘려서 쭉 늘린 다음에 매듭을 잡고 실을 감아서 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사슬뜨기 하나, 이 동그라미 큰 부분 있죠? 이큰 부분이 실이 한쪽은 두 겹이고 한쪽은 한 겹인데요. 이정 가운데 큰원 안에 넣고 빼서 짧은뜨기 떠주세요. 다시 쭉 늘려서 아래 매듭 부분을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실을 가져와서 뺀 다음에 사슬뜨기 하나와 이원정 가운데에서 넣어서 이 원에서 짧은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 고리를 원하시는 폭만큼, 머플러의 폭만큼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다 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고리고리고리고리 생겼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영상의 앞부분을 천천히 다시 돌려봐 주세요. 보통 한 서너 번 정도 돌려보시면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고리를 세개더 만들어 줄 거예요. 했던 대로 고리를 똑같이 세개더 만들어 줍니다. 제가 이거는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하나, 둘, 세 개를 더 만들고 나서, 세 개를 더 만들고, 이 매듭 동그라미 세 개가 있죠? 추가로, 그러니까 2의 배수로 동그라미를 만들고, 추가로 세 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러면 세 개를 만든 첫 번째 짧은뜨기 한곳 있죠? 이곳에 바늘의 머리를 넣어서 짧은뜨기 해줍니다. 짧은뜨기 해주세요. 짧은뜨기를 한 후에는 이 동그라미를 두개더 만들 거예요. 아까 전엔 조금 방금 전에는 세 개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두 개를 만듭니다. 동그라미 만드는 거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바늘을 당겨서 이 매듭을 손으로 잡아주고 바늘을 한번 감아서 이렇게 걸어서 빼주고 이 상태에서 좀 쉽게 하시려면 이 손가락으로 여기 좀 눌러주시면 좋거든요. 요 사이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사이로, 이 삼각형, 요 사이로 바늘이 들어가서 실을 가지고 나와서 두 개가 걸리면 그거를 짧은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원두 개를 만들었어요. 두 개를 만든 후에는 두 개를 건너가요. 하나, 두개 건너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줍니다. 마찬가지로 짧은뜨기 한 다음에 또 이렇게 당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방금 전에 만들었던 원을 또두개 만들어주세요. 원을 두개 만들어주신 후에는 또두개 건너갈 거예요. 하나, 두개 건너가서 두 개째 짧은뜨기에 또 짧은뜨기 해줍니다. 늘려서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자, 제가 한번 떠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맨 처음
맨 처음 시작한 곳에서 끝이 납니다. 맨 처음 시작했던 코에서 끝이 나죠. 그래서 끝에까지 짧은뜨기 해주세요. 짧은뜨기 해주셨으면 뒤로 돌려주세요. 자, 뒤로 돌린 후에는 또 세 개 떠주세요. 세 개 동그라미 아까만 뒤로 돌린 후에 바로 쭉 늘려서 아래 매듭 잡고 실을 걸어서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세요. 쭉 당겨서 매듭을 손으로 잡고 실을 걸어서 가져온 후에 둘째 손가락 누르고 세모 가운데 넣어주고 실을 가져와서 두 개가 걸리면 해당하는 거를 짧은뜨기. 지금 현재 단으로 올라간 다음에 하나 두 개를 만들었죠? 시작할 때, 뒤집어서 새로 시작할 때는 항상 세 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세 개, 하나, 둘, 세 개가 됐으면 동그라미 하나만 가요. 동그라미 하나. 하나 보이시죠? 동그라미 하나만 가서 하나 옆에 넣어줍니다. 동그라미 하나 옆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맨 처음에는 동그라미 세 개를 만들으라 그랬고 제가 그 다음부터는 동그라미 두 개씩이라 그랬죠? 동그라미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제가 좀 빨리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빨리 안 하셔도 돼요. 자, 동그라미 두 개 만든 후에는 두 개 건너가요. 동그라미 하나, 두 개 건너갔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짧은뜨기 떠주세요. 자,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꽃잎 무늬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쁘죠? 보시면 이파리가 네 개로 보이는 데가 있고 그 바로 옆 칸은 동그라미죠. 꽃잎 모양이 있고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라미가 되어 있죠? 가운데가 떨어져 있어요. 이 떨어지는 데마다 짧은뜨기로 두 번씩 가주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여기 이렇게. 끝까지 한번 가보시고요. 이 패턴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패턴으로 반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조금 적응을 하시면 아마 쉽게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 두 개 만들고 하나, 동그라미 하나 두 개 건너가서 두 개째 바로 다음에 머리를 넣어서 머리를 넣어서 짧은뜨기 해주고요. 계속 이 패턴이 반복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꽃잎이 예쁘게 잡히고 있죠?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주시고요. 저는 뜨던 거를 중간에를 다 날려먹어서 지금 새로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예쁘게 예쁘게. 자, 이렇게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할까 해요. 보시면 자, 여기 끝에 부분에 이제 여기 끝에 부분에 가서 짧은뜨기 해주는 거죠.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자, 나는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 하시잖아요. 자르기 전에 나는 여기서 그만두고 싶다, 나는 만족할 만큼 떴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맨 끝에서 사슬뜨기 하나 떠주세요. 사슬뜨기 하나를 만들고 가위로 요만큼 잘라줍니다. 가위로 잘라주신 후에는 방금 전에 사슬뜨기 뜬 거에서 이렇게 바늘을 그냥 쭉 당겨줘서 꽁꽁꽁 당겨주면 딱 매듭이 생겨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실을 잘 숨겨주시면 되고요. 칠보뜨기의 경우 실을 숨기기 조금 애매하실 수도 있어요. 이 매듭과 이 매듭 사이에 꽁꽁꽁 코바늘을 이용해서 예쁘게 이렇게 숨겨주세요, 실을. 자, 수술을 달아볼 건데요. 이렇게 좀 판판하고 네모난 거 준비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두꺼운 종이도 상관없고요. 뭐 책받침이나 뭐 그런 것도 상관없어요. 뭐 달력이나 뭐 그런 것도 상관없고요. 저는 집에 굴러다니는 수첩이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수술의 길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술의 길이. 머플러에 달 수술의 길이니까요. 자, 수술 만들기예요. 실을 이렇게 놔주시고요. 이렇게 수술의 세로 길이만큼 감아주세요. 실을 하나. 대신에 주의사항은 항상 똑같이 감아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다섯 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이 풍성하면 예쁘긴 한데요. 많이 달 거기 때문에 이 머플러가 얇잖아요. 실 자체가 얇아서 수술이 너무 풍성하면 안 이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세요. 과감하게 잘라주시고요. 여기도 이걸 버려주시고 여기 끝부분을 가위로 이렇게 해서 잘 잡아서 가위로 끝부분을 뽕 잘라주세요. 그러면 꽤 긴 수술실이 완성됐는데요. 이 남은 실을 정리를 조금밖에 안 했어요. 왜냐면 수술을 달 거기 때문에. 수술을 다는 방법은 이렇게 실을 반으로 접어서 실을 얼추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실을 이렇게 감으로 반으로 접었고 총 4개의 잎이 모인 부분 보시면 4개의 잎이 모인 부분이 있고 4개의 잎이 아닌 2개의 잎이 떨어진 쪽이 있죠? 4개의 잎이 모인 부분에만 수술을 해줄게요. 저는 5줄 하려다가 그냥 3줄만 했어요. 5줄도 많은 것 같아서. 자, 이렇게 걸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저는 3가닥으로 바꿨고요. 3가닥의 실을 이렇게 코바늘 이용해서 빼서 고리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좀 당겨주시고요. 이 남은 실들의 길이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하세요. 이 정도 월추 맞는다 하면 실을 이렇게 뭉터기로 잡아주시고 짧은뜨기 하듯이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렇게 빼줍니다. 요거를 그대로 쭉 당기면 쫑쫑쫑 수술이 달렸어요. 이렇게 양쪽을 다 예쁘게 수술을 한번 달아보세요. 수술을 다 다루셨으면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술을 이렇게 펼쳐주시고요. 살살살살 손으로 빗어서 술의 길이를 맞춰줄 건데 이거를 이거 두 개를 겹쳐서 하시면 빠르고 편해요. 자, 머플러 두 겹을 이렇게 한 겹씩 두 겹을 같이 해야 기장이 똑같겠죠? 자, 이렇게 해서 딱 손에서 끝과 끝을 잡아서 잘 정리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놓고 술을 정리를 손으로 살살살살 빗질을 해주신 후에 가위로 일자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끄트머리가 좀 삐죽삐죽하게 보기 싫은 아이들을 정리해 줄게요. 짜잔! 저는 술을 다 정리해서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너무 예쁜 7분무늬 머플러였어요. 이거를 이제 예쁘게 스팀으로 쫙 다려주면 꽃잎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예쁘게 꽃잎이 펴져요. 이렇게. 아니 이게 너무 퍼졌고 살짝 어느 정도 한 이 정도 딱 자리를 잡고 꽃잎이 예쁘게 완성이 될 거예요. 너무 예쁘죠? 7번무늬는 이렇게 머플러 뜨기 너무 좋은 기법이었습니다. 수술도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좀 더 다듬어야겠다. 우와, 머플러 완성! 너무 좋아요, 부들부들행! 짜잔, 저는 술을 다 정리해서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너무 예쁜 7번무늬 머플러